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왕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에 대한 규례를 볼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 대한 제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왕의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제도라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에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는 믿음 없는 세대의 작품이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영예가 없고 그것보다 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목하고 훈계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의 그런 제도들을 볼 때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왕을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왕의 제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왕을 세울 때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택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고 그 왕을 인준 백성들은 인준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의 뒤편에 보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세우면 안 된다. 그것은 외국인을 세우게 될 때에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갈 것을 우려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금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 두 번째 제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세 번째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행위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왕에게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와 아내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거기 병마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보병보다도 기병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인 정략관계, 혼인을 통해서 정략관계를 맺어서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왕은 이런 정략적인 결혼, 또 그것을 빙자하여서라도 또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은금은 말할 필요가 없이 그가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서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왕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자신을 정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그 자신을 먼저 정복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약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0절까지 왕이 행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개인적인 삶의 제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을 특징 지우는 중요한 요건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일을 하거나 또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에 동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첫 번째 해야 될 임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왕이 먼저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은 주로 왕에 대한 그 금지 사항, 제한 사항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로 귀중한 인물들로 보십니다. 이 왕에게 주어진 규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또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왕에게 많이 두지 말라 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두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 자신을 먼저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자의 가운데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천하,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닦아야 된다. 그런 것이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할 때에 통제받지 않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대적이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무엇을 우리가 더 의뢰하고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힘을 의지하거나 그 힘 속에는 요즘은 은금도 하나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 예수님의 본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그 욕망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쏜살 같은 기도도 들으십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잠시 묵도하고 그 쏜살 같은 기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고 기도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왕에게 하였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짧은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기적인 그런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짧은 기도가 유효한 것은 또 정규적인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짧은 기도가 더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왕에게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율법을 등사하라. 부하에게 시켜도 되고 신하들에게 시켜도 될 일인데 이
율법을 왕에게 직접 등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율법을 가까이 하여서 이것으로 왕이 되는 그런 특징을 삼아야 된다. 왕의 첫 임무, 처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어야 된다. 정사를 논하지 아니하고 국방을 논하지 아니하고 통치를 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그 명령, 그 개인에게 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휴대하고 있어야 될 필수 사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왕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왕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좋은 왕이라면 한 다섯 왕도 채 안 되게 손가락으로 꼽아야 되는 그런 왕들이 역대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착념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어긋난 길로 가게 되고 백성들을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전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우리의 첫 번째 임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명령들, 이것을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주가 되는 게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반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게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반역하는 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행복의 요소는 주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에게 주어진 이 명령처럼 우리를 자신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려가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왕에 해야 될 일, 왕에게 제약 사항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라도 그의 왕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며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